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지? 배 봐봐. 요트 장난 아니다. 저 요트 장난 아니다. 연결된 것 같은데? 저렇게? 그꽃 아니야? 파란색으로 막 떨어지던 꽃? 뭐가 숨겨있다. 나무랑 두 개가 숨겨있다. 가보자. 저기 요티구나. 야, 디샤 보나. 저쪽으로 갈래? 저쪽에 저쪽 찍을래? 막 캐리어도 있네. 저기 요트 움직이는 거 보고 있었거든. 저 큰 배가 개인이 갖고 있을까? 회사가 갖고 있을까? 개인이 부자들은 수십억 수백억씩 갈 건데. 장난 아니다. 와, 저기 건물도 꽉 차 있는 거 봐봐. 모자이크 해놓은 것 같아, 뒤에. 저쪽에 현실감이 없어 보여. 영화에 나오는 그런 데인가 보네. 와, 근데 건물 저 좁은데 저렇게 높은 건물이 있다. 저기 사진 좀 찍고 가자. 엄청
밀집해 가지고 타닥타닥 뭐 해놓고 가자. 여기 봐봐. 차들이 억대 차들이 그냥 손으로 가네. 어이구야 현대차. 건너서 가야 되는데. 그래? 가자. 차 서면. 차 서면 가자. 지하차도 가끔 깨알처럼 보겠네. 진짜 비싼 차다. 롤스로이스. 저게 진짜 비싼 차다. 롤스로이스 처음 봤어. 그리고 영국 차. 저게 진짜 비싸다. 스포카고 힘들어. 저거는 차 있잖아. 고단까지 자기가 원하는 색깔로 다 뜯어가지고. 말 그대로 한땀한땀 한땀 강의를. 너무 좋겠네. 깨알 같은 현대차도 봤잖아. 기아차도. 쪼끄만한 페라리 없다. 롤드차다. 사진 찍어, 작가들 막 사진 찍고 해가지고 블로그 같은 데 올리고 막 다 그런 거 같다. 여기 막 지하로 고속도로 같이 되어 있네. 위에는 건물이 있고. 이제 내려가? 희한하다. 아, 이제 여기서 경로 한번 보려고. 뭘. 야, 근데 동네 진짜 복잡하게 돼 있다. 차가 방금 지하로 오던 차가 이리에서 또 나오나 봐. 야, 그 꼬맹이 태우고 가던 차 이리 나왔네. 예. 네. 꼬맹이 태우고 나가? 우리 그 저쪽으로 가서 한 바퀴 돌았네, 저 차는. 꼬맹이 태우고 나가?
다육이 아니야 이거. 어, 다육이. 장난 아닌데? 와. 야, 여기서 현기증 나면 죽겠다. 와. 가게. 여기 올라가는 게 장난 아니겠는데? 정신 차리고 와. 와. 정신 차리고 와. 다리 아파. 다리 아파? 됐네. 계단이 완전 난이도가 있는데 한번 앉아버리면 못 일어나는 그런 계단 아니야? 아유. 다 등산 코스고 오르막길이야. 그래서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동네가 아니야. 사진 들어가 본 적 없다. 어? 카지 나왔네. 어차피 촬영 안 돼서. 이제 올라가자. 아, 우리 내려왔던 길로 다시 온 것 같은데. 어. 어, 옷이 다 젖었어 벌써. 야, 근데 여기는 스마트 이런 게 많다. 엄청 조그만 차들 있잖아, 저기. 어, 저런 거 엄청 귀엽네, 차. 스마트. 순찰 저 오토바이야. 폴리스로. 어. 왜? 그거 뭐야? 여기 이리 와봐. 여기 엄청 시원해. 여기 나오는데 꿀 막 이런 거 아니야? 엄청 시원해. 시원한 걸 떠나서 멋있다. 이거 막 영화에 나오는 그런 데. 그니까. 진짜 멋있다. 어. 진짜 멋있다. 아, 근데 저건 뭘 듣고 있냐? 세븐 에피니커. 어. 여기도 이렇게. 이것도 희한하다. 지하에가 여기 있어. 그러니까. 땅이 비싸니까 그런가 봐. 아, 여기서 저기 봤구나. 아까 우리. 아, 지하철 타야 됐지? 멀리 있을까? 가자. 어, 저기. 내려가는 거구나. 에어컨도 없나? 이 나라 정도면 다 돼서. 엄청 덥지 않았다. 그러니까.
카페 예약할래 그냥? 어? 앉아서 예약할래? 어, 저기 의자 있다. 아니 근데 여기 하도 잘 안 찍히니까. 자리 없으면 자기라도 앉아. 한 자리라도 있으면 앉아. 안으로 들어가 쭉 가야 돼.